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백가흠 작가의 단편소설 그런 근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몇 번이나 백가흠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의 작품을 몇 개 읽어드리면서 느낀 건 작품들이 모두 평범하지는 않다는 것인데요. 대개의 소설 작품들이 어떤 한 인간의 흥망성쇠 또는 희로애락을 품고 있으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지요. 특히 백가흠 작가의 이야기에는 누구나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기 때문에 결말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래서 다음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하고 궁금해하며 읽게 되거든요. 당연히 이번 작품도 그렇다는 거예요. 흥미롭게 읽다 보면 어느새 끝에 이르게 되는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좋은 작품을 선정하느라고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고맙겠네요. 네,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럼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런 근원 백가흠. 진흙 속으로 푹 꺼지는 신발 때문에 남자의 발걸음은 점점 더 더뎌졌다. 산길 가운데 풀이 나 있는 곳을 밟으려 애를 썼지만 어둠 속을 걷다 보면 어느새 질척이는 땅을 밟고 있었다. 풀숲에 올라서면 밤이슬을 머금은 풀들이 자꾸 남자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졌다. 남자는 맨발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며 올라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멀리 택시에서 내렸던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다.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았지만 다시 내려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는 똑같은 고민을 두 시간째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더욱 바쁘게 산 속으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남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앞을 응시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길을 안내하던 달도 자취를 감추고 웅크리고 있던 암흑만이 그를 우두커니 막고 있었다. 남자는 길을 잃었지만 이미 되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목수였던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진 때도 5월 이즈음이었다. 남자가 10살, 동생 근본이 5살 때였다. 벌써 28년이나 지난 일이었지만 그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파란색 고무 슬리퍼에 러닝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그것이 누구도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까닭이었다. 너무 평범한 휴일 아침에 아버지를 봤다는 동네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동네에는 근본이 아버지가 간첩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아무도 아버지를 기다리지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첫날은 그랬다. 둘째 날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보다는 푸념들을 늘어놓았다. 서른을 간 넘겼던 어머니는 어디서 화투를 치고 있겠거니 했고 속없는 아들을 용서해달라며 할머니는 기도를 했다. 그 무렵 절에 다니던 할머니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열심이었다. 기도하는 할머니를 어린 남자는 멍하니 쳐다보았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식이가 아버지 하나님 사라진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남자는 할머니의 기도소리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하고 도르르 혀를 굴려보곤 했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나자 할머니와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했다. 남도의 한 도시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흉흉한 소문이 소읍의 작은 동네까지 돌았지만 할머니와 어머니는 그럴 리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도시는 속옷 차림으로 가기엔 너무 먼 곳이었고 혹 갔다 하더라도 도시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고 어머니는 온종일 동네 입구를 서성였지만
아버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동네 입구를 서성이며 기다린 것도 열흘 남짓이었다. 혹 소문대로 남도의 도시에 들어갔을까? 할머니 어머니는 대놓고 걱정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만 끙끙댔다. 멀쩡하던 할머니는 아버지가 사라진 다음 해 아버지 하나님에게 돌아갔고 어머니는 그 다음 해 새로 시집을 갔다. 12살 남자와 7살 근본만이 원래 살던 집에 남겨졌다. 먼 친척들이 돌아가며 아이들에게 양식을 댔다. 집에 쌀을 놓고 갈 때마다 개가한 어머니를 욕하느라 아이들의 안부나 필요한 것을 물을 새가 없었다. 모든 것은 아이들끼리 알아서 해야 했다. 그래도 밥을 굶지 않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을 만한 시기였다. 먼 친척들은 무슨 행사처럼 쌀을 부려놓고 남자의 어머니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돌아갔다. 그들의 저주가 이제야 먹혔던 것일까? 남자는 죽어가고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는 중이었다. 남자는 걸음을 멈추고 땀에 흠뻑 젖은 양복 윗도리를 벗으며 그대로 누워버렸다.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별들이었다. 남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고 한참을 누워있었다. 남자가 기획사 매니저가 된 것은 3년 전 일이었다. 서울에 올라온 뒤 27번째 직업이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이란 너무나 한정되고 뻔한 일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남자는 언제나 현실보다 좀 더 나은 조건의 직업을 갖기 위해 망설이지 않았다. 그가 매니저가 된 것은 순전히 운이 좋아서였다. 그를 돌보는 백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방면의 소질을 알아보고 취직이 성사된 것도 아니었다. 남자는 단지 목욕탕에서 사람들 때를 밀고 있었다. 남자의 성실함을 알아본 것은 기획사 사장이었다. 사장은 남자에게 2년간 때를 밀어오고 있던 단골 손님이었다. 너같이 튼실하고 우직한 놈이 필요해. 튼실하고 우직이요? 남자가 막 사장의 터진 허벅지살을 밀고 있을 때였다. 우직하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튼실하단 말은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남자는 언제나 그랬듯이 궁금한 것을 묻지 않았다. 남자가 살아가는 삶의 한 방식이었다. 잠시 멈추었던 손을 다시 부리기 시작했다. 사장은 치질이 심한 사람이었다. 학문 밖에 또 다른 엄청 큰 학문이 있었다. 남자는 삐져나온 치질이 닿지 않게 조심스럽게 사타구니 사이로 떼수건을 밀어넣었다. 엎드려 있던 사장이 갑자기 돌아누웠다. 놀란 남자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처를 건드렸나 봐요. 아니, 너랑 얘기 좀 하려고. 아직 뒤를 다 못 밀었는데요. 됐어. 나오지도 않는 때를 뭐하러 미냐? 그냥 시원하고 시간도 남아서 미는 거니 신경 쓸 거 없어. 그건 그렇고. 사장이 남자에게 팔을 내밀었다. 남자가 얼른 사장의 팔을 붙잡고 때를 밀기 시작했다. 네 장점은 때가 안 나와도 언제나 똑같이 힘을 쓴다는 데 있어. 남자가 슬쩍 사장의 눈치를 살폈다. 그게 튼실하단 얘기야. 사장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다. 남자는 자신에 대한 사장의 호감을 이해할 수 없어 축 처진 사장의 성기를 슬쩍 쳐다보았다. 너 내 밑에서 일할 생각 없냐? 잘하면 돈도 벌 수 있어. 남자는 무심히 하던 일을 계속했다. 때밀이판에 누운 대부분의 손님이 그랬다. 벌거벗은 채 자신을 과신하고 자랑을 늘어놓는 일을 빼먹지 않았다. 그것도 일종의 때였으니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벗겨버리면 그만이었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사라지고 난 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할머니 스스로는 귀신이 붙어서라고 말했다. 등짝에 둘러붙은 귀신이 아버지를 어딘가로 데려갔고 할머니와 가족 모두를 어딘가로 데려갈 거라고 했다.
정확히 말하면 할머니가 스스로 그것을 아라는 것은 아니었고 안수기도를 해주는 어떤 전도사에게서 들은 얘기였다. 할머니는 걸을 힘이 없어도 악착같이 여자 전도사에게 기도를 받으러 다녔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어린 손자들도 둘러붙은 귀신을 떼어내기 위해 대동되곤 했다. 남자는 할머니가 기도를 받기 위해 집을 나설 아침면 불이 나게 몸을 숨기곤 했다. 어린 남자는 여전도사의 말이 무섭기도 했지만 아파서 그녀의 기도를 견딜 수가 없었다. 울며 발악을 해도 억센 전도사의 손은 남자를 놓아주지 않았다. 동생 근본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기도를 가장한 매질이었다. 그렇게 해야만 귀신이 떨어진다고 했다. 매맞은 귀신이 자존심이 상해서 나간다는 것이었다. 기도문 안에는 귀신이 자존심 상할 만한 쌍욕도 끼어 있었다. 어쨌든 아이들은 몸을 두드리며 하는 기도를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요란하게 울부짖는 아이들에게 주로 악귀들이 붙어 있다고 진단 내려졌다. 전도사의 손매는 아이들이 발악할수록 더욱 매서워졌다.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하지만 전도사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어머니는 묵묵히 눈물을 훔치며 전도사의 기도를 받아들였다. 마치 아버지가 사라진 게 자기 탓인 양 많은 눈물로 잘못을 빌곤 했다. 할머니는 기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기력이 쇠했다. 전도사의 안수 기도를 견딜 만큼 할머니는 건강하지 못했다. 전도사에게 기도값으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지만 가족에 들러붙은 귀신을 떼어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집을 다 팔아도 여한이 없다고 할머니는 생각했다. 어머니는 그 무렵 식당으로 일을 나가기 시작했다. 누구라도 돈을 벌어야 밥도 먹고 안수기도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으니 도리가 없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어머니는 여자 전도사를 더 이상 찾지 않았다. 어린 남자와 동생 근본도 그녀에게 데려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수개월이 지나도 아버지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고 전도사에게 갖다 바치는 돈 때문에 생활은 날이 갈수록 쪼들려갔던 것이다. 몸져 누운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기도받지 않는 어머니와 어린 손자들을 저주했다. 결국 아버지를 데려간 귀신이 곧 자신도 데려갈 거라며 울부짖었다. 등짝에 들러붙어 있는 이놈을 떼어달라며 밤마다 울부짖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안수기도를 하는 여자 전도사가 이제는 할머니의 아버지 하나님이었다. 남자는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산길을 걸으며 어린 시절 어머니를 떠올려 보았다. 막막하고 깜깜한 산길이 꼭 과거로 나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를 기억해내려 했었지만 기억나는 것은 별로 없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어머니와 같이 살던 시절보다는 그 이후가 분명 또렷하게 떠올랐다. 동생과 단둘이 살던 시절을 빼면 죄 아득히 먼 꿈같이 느껴지곤 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상상 속에 태어난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도 할머니도 어머니도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인물 같았다. 남자가 되돌아보았지만 이제 마을의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크고 깊은 산이 있다는 것이 남자는 믿기지 않았다. 꼭 뭐에 홀려 자꾸 산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남자는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어쩜 남자가 생각한 대로 이 험난한 산길은 과거로 통하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 길 끝에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하니 걸음이 빨라졌다. 그리워하지 않으려 애썼던 시간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자기와 동생을 왜 그렇게 쉽게 버렸냐고 따질 생각도 없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구차하게 설명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단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죽어가고 있는지 궁금한 것이 전부라고
남자는 속마음을 가장했다. 어머니가 개가하지 않고 같이 살았다고 해서 남자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졌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망도 없었다. 남자는 살아온 것이 팍팍하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축이었다. 땅만 보고 걷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 멀리 아주 희미하게 불빛 하나가 반짝이는 것이 마치 환영처럼 눈에 들어왔다. 남자는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이마에서 눈으로 흘러드는 땀방울을 소매로 훔치며 눈을 가늘게 뜨고 불빛을 응시했다. 남자는 희미한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넥타이를 꺼내 고쳐매었다. 어떻게든 어머니에게 당신 없이도 잘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실제로도 남자는 그렇게 생각했다. 적어도 삶에 있어 성실했다고 남자는 자부하고 있었지만 동생 근본을 생각하면 그것마저 자신이 없었다. 어쨌든 근본의 삶도 자신의 책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남자는 어머니에게 동생은 미국에 가 있다고 말할 참이었다.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갔다고 말할 참이었다. 남자는 소리내어 연습해 보았다. 근본이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유학 갔어요. 연락은 했는데. 남자는 이상하게 거짓말을 하면 말을 더듬었다. 듣는 사람도 없었는데 남자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며 머리를 극적였다. 동생 근본이 운 좋게 처음으로 소년원에 간 것은 14살이었다. 저지른 범죄에 비하면 근본은 분명 운이 좋은 아이였다.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였지만 동생 근본도 사라진 아버지를 닮아 어려서부터 귀골이 장대했다. 겨우 끼니만 해결할 정도였는데도 동생 근본과 남자는 또래에 비해 뼈도 굵고 살도 붙었다. 자신감 없고 부끄러움 많이 타는 남자와는 달리 동생 근본은 어려서부터 거침이 없었다. 남자가 신문 배달, 우유 배달 같은 것으로 생활비와 학비를 벌었던 것과는 달리 근본은 아주 손쉽게 돈을 조달해서 용돈으로 쓰기도 하고 저축도 했다. 근본은 이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아가 되어 있었다. 굳이 인상을 쓰지 않아도 근본과 마주치면 또래 학생들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중학생이 되자 일일이 돈을 뜯어내는 것이 귀찮아진 근본은 교실에 들어가 칠판에 적었다. 한 사람당 500원. 분필을 내려놓은 근본은 출석부를 펼치고 담임선생님처럼 출석을 불렀다. 학교에서 그런 근본을 그냥 놔둘 리 없었다. 근본은 채 첫 학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학을 당했다. 퇴학은 당했지만 근본은 어느 학생들보다 학교 다니는 일에 열심이었다. 수급 나온 사람처럼 매일 손쉽게 돈을 걷어갔다. 그쯤 하면 중학생이 쓰기에는 풍족한 돈이었지만 근본은 만족하지 못했다. 남들과 다른 환경의 부재를 돈으로 채우려는 것 같았다. 근본은 아이답지 않게 돈 되는 일이라면 악착같이 고집을 부리곤 했는데 결국 큰 사고를 치고 말았다. 조용하고 작은 동네에서 전대미문의 고물상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근본은 대범하게도 고물상에서 몰래 고물을 훔쳐 다시 고물상에 되팔아 돈을 벌었는데 고물상 주인이 그것을 모를 리 없었다. 주웠다니까 빨리 돈 줘. 주인에게 목덜미를 잡힌 근본은 발버둥을 쳤다. 너같이 싹이 노란 놈은 콩밥 좀 먹어야 돼. 어린 놈의 자식이 겁도 없이. 주인은 이미 경찰에 신고까지 한 상태였다. 내 돈 내놔. 근본이 아이답지 않게 고함을 치며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둘렀다. 도둑질을 들킨 것이 여간 억울하고 돈을 받지 못한 게 분해서 근본은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또래와 비교도 되지 않게 좋은 덩치였지만 그래봤자 아직 어린아이였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근본도 어리둥절했다. 근본은 사력을 다해서 주위에 놓여있던 강목을 쥐고 휘두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고물상 주인의 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주인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몸에 있는 피를 전부 쏟고 죽었다. 근본이 들고 있던 강목 끝에 대못이 박혀 있었고 그것은 고물상 주인의 경정맥을 뚫고 들어갔다. 근본은 죽어가는 주인을 뒤로 한 채 자신이 훔쳐 되판 고물값을 챙겨 달아났다. 동생을 생각하자 맥없이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다. 생각보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은 멀리 있었다. 희미한 불빛만 따라 걷던 남자는 이미 길에서 벗어나 있었다. 남자는 큰 계곡과 마주했다. 반대쪽으로 건너갈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다. 남자는 동생을 생각하면 죄책감에 시달렸다. 동생이 저지른 잘못이 모두 자기 때문인 것 같이 느껴졌다. 남자는 단 한 번도 동생을 꾸짖거나 나무란 적이 없었다. 그런 말을 건네기엔 둘은 너무 어렸었다. 사건 이후에도 근본은 크고 작은 일로 소년원을 들락거렸다. 그러곤 19살이 되던 해 큰 사고를 치고 말았다. 이번에는 계획된 살인이었고 나이도 미성년이 아니었다. 근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14년째 복역 중이었다. 14살 이후에 근본이 교도소가 아닌 밖에서 생활한 시간은 고작해야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남자는 언제나 자신이 두 몫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남자는 계곡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어진 능선을 찾을 수도 없었고 잃어버린 길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남자는 허우적허우적 손을 내저으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남자는 밤이 깊어지자 마음이 급해졌다.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지가 벌써 열흘이 넘고 있었다. 남자는 신호가 잡히지 않는 휴대폰을 꺼내보았다. 이럴 줄 알았다면 전화번호라도 알아둘 걸 후회가 되었다. 어딜 그렇게 쭉 빼입고 살금살금 가는 거야? 기획사 사장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남자의 뒤통수를 툭 치며 말했다. 화장실에. 남자는 언제나 발뒤꿈치를 들고 조심조심 걸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게 주목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 그의 소망은 흔적 없이 존재하는 것, 존재감 없이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원하는 바와는 달리 그의 존재감은 언제나 비중이 있었다. 그의 몸집은 산만해서 웬만해선 숨길 수 없기 때문이었다. 발 뒤꿈치 붙이고 걸으랬지? 남자는 사장이 다가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남자처럼 발 뒤꿈치를 들고 소리 없이 다가온 것도 아닌데 그는 전혀 사장을 보지 못했다. 남자는 언제나 그것이 궁금했다. 일부러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는데도 남자는 다가오는 사장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다. 남자는 걸을 때 소리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자신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숨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터라 다른 사람이 다가오고 혹은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남자는 뒤통수를 극적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화장실을 누가 못 가게 하니? 화장실 간다고 뭐라고 하니? 남자가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며 사장의 말을 뒤로 하고 슬금슬금 화장실 쪽으로 엉덩이를 뺐다. 남자는 맥없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3년이나 그의 밑에서 일했는데 도무지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오랜만이구나. 남자는 콘서트장에서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남자는 공연장 입구에서
공연의 백미 야광봉을 흔들고 있었다. 어머니의 음성은 25년이 넘는 세월을 가뿐히 건너뛰고 있었다. 남자는 묵묵히 전화기를 들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의 부산스러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당혹스러워서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정말이지 이런 상황은 한 번도 예측하거나 준비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혹 이런 상황을 기다린 적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너무 오래전, 갓 어머니하고 헤어졌던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다. 내가 죽어가고 있어. 올 거니? 네? 남자가 상황을 파악하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니까. 어머니는 재차 말했지만 남자는 선뜻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어요? 남자도 어머니처럼 지난 세월을 무심히 흘려보낸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는 전화를 받는 와중에도 한 손으론 야광봉과 가수의 CD를 팔았다. 좀 바쁜데. 남자가 거스름돈을 손님에게 내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쇳소리가 들려왔다. 시간 봐서 한번 갈게요. 남자는 놀랍도록 덤덤했다. 한 번도 바라거나 기다려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다. 죽기 전에 꼭 와야 한다. 남자는 하마터면 언제 죽는데요? 하고 물을 뻔했다. 어디로 가면 되는데요? 잠깐만. 전화를 바꿔둔 여자가 상세히 오는 방법을 설명했다. 일단 진안으로 오세요. 전라북도 진안 아시죠? 진안에서 무일이 들어가는 버스를 타고 성산마을에서 내리세요. 남자는 대충 흘려듣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 반복해서 여자가 하는 말을 되뇌었다. 남는 손으론 부지런히 CD며 야광봉을 손님들에게 쉴 새 없이 건넸다. 근원이라 이름 좋네. 부모님이 신경 좀 썼네. 남자의 볼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때밀이 말고는 다른 일 해본 적 없어? 첫 출근날 사장이 손톱을 깎으며 남자에게 물었다. 남자는 고되지만 안정적이었던 직장을 그만둔 것이 꺼림칙했다. 작았지만 강남의 목욕탕에 자리를 잡기 위해 남자는 반년 동안이나 사수의 무료 봉사를 마다하지 않았었다. 남자는 사장의 말만 믿고 목욕탕을 그만두긴 했지만 사장에게 다시 버림받을까봐 첫 출근부터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벌거벗고 보았던 사장이 아닌 것 같이 느껴졌다. 조금은 더 냉정하고 딱딱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전부 다요? 어쨌든 맨몸, 벌거벗은 몸은 조금은 솔직하고 순수하게 느껴지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남자는 목욕탕 일을 그만둔 것이 후회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무조건 사장에게 잘 보이고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살아온 체험으로 이미 느끼고 있었다. 말해봐. 아주 어렸을 땐 고물도 주었고요. 뭐 신문도 돌리고 우유도 돌리고 때밀이는 25대도 했었고요. 스물 넘기고는 주로 서빙을 봤어요. 뭐 나이트에서 과일도 나르고 룸사롱에서 술도 나르고 단란주점에서도 뭐 안마시술소에선 수건도 개고 횟집, 이태리 식당, 고기 뷔페 이런 데서는 설거지도 좀 하고 아실런지 한때 고기 뷔페가 유행했었거든요. 남자가 슬쩍 사장의 눈치를 보았다. 사장은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다. 알지 그럼. 스물이 되기 전에 주로 배달을 했고요.
중국집, 피자, 주유소에도 잠깐, 꽃 배달도 조금. 군대 갔다 와서는 좀 안정된 직장을 얻으려고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했구만. 아휴, 됐네. 네가 하는 일에 도움되는 일만 했구만. 원래는 뭐가 되고 싶었는데? 원래라는 게 없어요. 그때그때 밥 벌어먹으려고. 좀 하다 보면 오래 할 일이 못 되는 것 같고. 하사관 지원했다 떨어진 것 빼고는 뭐... 군대? 네. 고등학교는 나왔어. 검정고시 했어요. 됐네. 그럼 한글은 읽을 줄 아는 거 아냐? 사장이 생각났다는 듯이 안주머니에서 돈봉투를 꺼냈다. 이번 달 월급이야. 미리 주는 거야. 먼저 옷 좀 몇 벌 사 입어. 양복까지 입을 건 없지만 좀 깔끔한 것으로. 남자는 사장의 호의에 몸둘 바를 몰랐다. 그럼 된 거야. 이거 완전 서비스업이거든. 오직 한 사람에 대한 서비스. 그게 바로 매니저야. 대신 주의할 게 있어. 남자가 슬쩍 사장을 쳐다보았다. 그는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게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남자의 시선은 언제나 불안정했다. 시키는 일만 서비스하면 돼. 알아서 하지 말고. 알았지? 네. 내 말만 들으면 되는 거야. 네가 맡을 애에 대해 서비스하지 말고 나를 위해 서비스하는 거야. 알았니? 남자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꼭 쥐며 다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계곡을 따라 얼마나 내려온 것인지 남자는 가늠이 가지 않았다. 장가지들이 남자의 볼이며 팔뚝에 엉겨붙어 살을 채갔다. 생채기에 난 자리에 땀이 스며들어 쓰라렸다. 남자는 되돌아 내려온 길을 올려다보았지만 길을 따라 내려온 것이 아니어서 어느 쪽에서 내려온 것인지 방향마저도 알 수가 없었다. 남자는 오로지 골짜기 건너 희미하게 빛나던 불빛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미 그것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남자는 갑자기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손에 쥐고 있던 양복을 뒤지기 시작했다. 성산마을에 내리면 작은 구멍가게가 있는데 거기에서 영성수양관을 물어보세요. 남자는 힘주어 말하던 여자의 말이 생각났다. 준비해온 돈은 바지 뒷주머니에 있었다. 어머니가 빚이 많아요. 다 받자는 건 아니고. 남자는 사장이 말한 대로 먼저 시장에 가서 새 옷을 한 벌 사 입었다.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여러 벌의 옷을 한꺼번에 산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불가능한 일이었다. 남자는 새로 산 양복을 입고 전에 일했던 목욕탕을 찾아갔다. 여유롭게 목욕을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양복을 입고 온 남자가 낯설었는지 한 식구처럼 먹고 지냈었던 이발사와 매점 아저씨는 가벼운 인사만 남기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남자는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선물로 들고 갔던 트렁크 팬티 두 장을 슬며시 놓고 나왔다. 남자는 매니저가 된 후 며칠 되지 않아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스스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도 알았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사장이 말했던 자기에게만 서비스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게 되었다. 매니저는 일종의 감시자였다. 여자 가수는 매니저의 허락 없이는 전화도 외출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밥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흔한 휴대폰도 지갑도 없었으며 집도 없었다. 매니저는 다시 모든 일을 일일이 사장에게 허락받았다. 사장이 밥을 먹지 말라면 먹을 수 없었고 잠을 자지 말라면 졸음을 참아야 했다. 모든 스케줄은 사장이 직접 제시했고 매니저는 그저 그곳을 따라만 다니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영이었지만 이름을 버리고 캐쉬라는 예명을 사용했다. 사장이 지어준 이름이었는데
이름대로 금발의 캐시는 사장의 현금 이상이었다. 캐시는 20살, 그러나 확실치는 않았다. 모든 정보는 사장만 알고 있었으며 캐시도 별 말이 없었다. 분명한 것은 나이보다는 더 어려 보였다. 다른 연예인들은 실제 나이보다 서너 살 어리게 속이고는 했지만 금발의 캐시는 나이를 높였다는 얘기가 파다 했다. 금발의 캐시는 트로트 가수였다. 20살의 트로트 가수는 애늙은이가 빨리 되어야 하지만 성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캐시는 성공하기 위해 성숙해졌다. 단지 댄스 가수를 하고 싶어하는 것을 빼고는 대체로 불만도 없었다. 시키는 일 모두를 군말 없이 해냈다. 가수 시켜준 사장에게 은혜를 갚으려면 아직도 많은 캐시를 가져다 줘야만 한다고 캐시는 생각했다. 남자는 24시간 온종일 캐시의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아저씨는 너무 촌스러워. 잠에서 덜 깬 캐시가 남자에게 건넨 첫마디였다. 남자는 부끄러워서 똑바로 그녀를 쳐다볼 수 없었다. 남자는 새로 사입은 양복 옷깃만 만지작거렸다. 아침은 먹지 말랍니다. 살찐다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남자가 말했다. 그도 배가 고팠지만 캐시가 굶으면 같이 굶어야 했다. 지방으로 공연을 가면 한 방에서 자야만 했다. 사장은 아직도 충성스러운 캐시를 믿지 못했다. 하루아침에 다른 기획사로 도망갈 것이라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그것은 남자가 사장에게 갖고 있는 두려움과 같은 종류의 것이었다. 남자는 그런 사장을 이해했다. 사장은 틈만 나면 배신감을 안기고 떠났던 사람들에 대해 남자에게 곱씹었다. 근원 씨는 여전히 촌스러워. 그런 옷 입고 다니면 내가 쪽팔린단 말이야. 금발의 캐시는 처음 섭외 들어온 TV 출연을 앞두고 있었다. 아무도 캐시에게 관심이 없었고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도 없었다. 대기실 한 귀퉁이에 남자와 캐시는 어렵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다른 가수들처럼 의상을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는 캐시의 헐벗은 옷들을 품 안 가득 안고 있었다. 캐시가 앉을 자리를 잡는 데 남자의 덩치와 침묵이 한몫 단단히 했다. 대기실 안에는 텔레비전에서 보던 많은 가수들이 있었지만 남자는 아무에게도 관심도 없었다. 사장의 특별한 지시도 있었기에 남자는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방송국에만 다녀오면 애들은 도망갈 생각밖에 안 해. 아무하고도 얘기 나누지 못하게 해야 돼. 사장은 비장한 말투로 남자에게 주문했다. 사장이 우려했던 것은 괜한 일처럼 느껴졌다. 남자 말고는 그 누구도 캐시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남자는 삶의 한 방식을 깨뜨렸다. 캐시의 매니저를 맡고부터는 궁금한 것을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 내가 그렇게 촌스러워요? 남자가 아주 오랜 침묵을 깨고 물었다. 사장의 지시 외에는 일체 캐시에게 말을 삼갔던 남자였다. 그게 궁금했구나. 아저씨 촌스럽지. 캐시가 큰 눈을 껌뻑이며 말했다.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는 것 같았다. 여기 일하는 사람들 완전 명품 아님 취급 안 하잖아. 아저씨만 빼고 나만 빼고. 명품요? 남자도 그런 얘기는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었다. 옷 말하는 거예요? 옷, 가방, 선글라스, 신발, 살 거야 많지. 아저씨는 뭐 하다 온 거야? 옷 아뇨? 남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만 선뜻 목욕탕에서 일했다고 말하기가 창피했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남자는 고개를 슬며시 돌리고 승합차에 시동을 걸었다. 남자는
기어오르다시피 계곡을 오르고 있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남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어디선가 고슬프게 짐승이 울부짖었다. 숨을 헐떡거리며 능선에 올라섰을 때 저 멀리 계곡 능선 밑으로 길을 안내하던 희미한 불빛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조급했던 남자의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싶었다. 잘한 일이야. 남자가 가쁜 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정말이지 이상한 일이었다. 희미한 불빛을 향해 부지런히 걸었지만 그것은 이상하게도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어둠 속이라 거리를 가늠하기 힘들어서일 거라고 생각했다. 다가가면 멀리 도망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거리가 좁혀질수록 불빛은 더욱 희미해져 갔다. 한참 그것을 향해 가다 보니 능선으로 이어지는 산길과 만날 수 있었다. 사람들이 다닌 흔적이 분명해 보였다.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보았다. 이제 시간은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남자는 손에 쥐고 있던 윗도리를 몸에 걸치고 옷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냈다. 명품이라는 것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가보고는 남자는 까무러칠 뻔했다. 비쌀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남자는 모에 댄 사람처럼 황급히 백화점을 빠져나갔다. 모든 사람이 그 비싼 명품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남자는 그나마 안도했다. 백화점에서 보았던 똑같은 제품들을 시장 한귀퉁이에서 살 수 있었다. 백화점 밖에서도 명품들을 팔고 있다는 것을 남자는 알게 되었다. 남자는 버클이 타원형으로 생긴 하얀색 돌체인 가바나 혁대와 루이비통 손지갑을 하나 샀다. 방송국에서 보았던 많은 매니저들이 한결같이 들고 다니던 것이었다. 남자는 캐시에게 보여주려고 숙소를 향해 달려갔다. 지난밤 다섯 군데의 클럽을 돌며 노래를 부르느라 지친 캐시는 쉬 잠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남자는 하얀색 벨트가 잘 보이도록 배꼽 위까지 바지를 축혀 올려 입었다.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오던 캐시가 남자를 보자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 그게 뭐야 아저씨. 남자는 쑥스러워서 식탁 위에 올려놓은 손지갑을 만지작거렸다. 그거 어디서 산 거야? 캐시는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누가 그렇게 큰 마크를 달고 다녀? 쪽팔려 정말. 남자가 차고 있는 혁대를 내려다보았다. 이왕 하는 거 큼지막한 게 좋을 것 같아서. 버클 가득 큼직한 글자로 브랜드가 새겨져 있었다. 일부러 눈에 잘 띄라고 흰색으로 했는데. 남자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처음 보았던 불빛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더욱 희부해졌다. 어머니도 아버지와 같이 느닷없이 사라졌다. 아버지가 사라진 날은 뚜렷이 기억이 났지만 어머니가 사라진 날은 잘 기억나지 않았다.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없었고 이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다는 것은 나중에 친척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였다. 몇 년 후에는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사촌들에게 전해들었다. 친척들도 하나 둘 형제를 돌보는 데 지쳐갔다. 동정이라는 것도 맨 처음이 강렬하지 책임감으로 전이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점점 발길이 뜸해지는 친척들을 남자와 동생은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해 찾아갔다. 도움이라는 것도 자의로 행하는 것과 부탁을 받아 이루어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었다. 너도나도 앞다투어 남자의 집에 쌀을 부려놓았던 친척들은 어린 남자가 동생을 데리고 직접 집으로 찾아가자 난감해했다. 하나같이 찾아오지 말고 집에서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는 도움을 주고받지 못할 때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다.
남자는 할머니와 아버지가 남긴 집이 전부였다. 고등학생이 되자 작은 집에 찾아가 집을 팔아달라고 말했다. 그 돈으로 동생을 데리고 상경할 생각이었다. 남자는 다니던 고등학교를 때려치우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볼 생각이었다. 그 집이 어째서 네 집이냐? 어린 놈이 건방지구나. 작은아버지의 말도 맞긴 했다. 아버지가 사라지고 할머니가 죽고 어머니가 시집가자 작은아버지는 제일 먼저 집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았다. 몇 년간 받아먹은 쌀이 그 대가이기도 했던 셈이었다. 남자는 집을 돌려달라고 떼를 썼다.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 그냥 거기서 살면 되지. 어린 놈이 벌써 돌아 까져가지고. 나중에 어련히 알아서 해줄까? 남자는 근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괜한 일을 벌인 것 같아 후회가 됐다. 작은 집에서 밥을 얻어먹기도 이제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작은 집에 원인모를 불이 났다. 근본과 한 살 터울이었던 사촌동생이 집을 빠져나오지 못해 불에 타 죽었다. 나머지 식구들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숟가락 하나 건지지 못하고 새까만 재만 남았다. 지난밤 근본이 밖에 나갔다 온 것을 남자는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다. 예상했던 대로 산길은 남자가 보았던 불빛이 나오는 곳으로 이어져 있었다. 남자는 뛰다시피 산길을 내려갔다. 그런데 막상 가까워질수록 불빛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대신 빛이라고 하기엔 너무 희뿌옇고 크고 묽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희미했지만 분명 불빛이 있던 자리였다. 남자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밤새 이상한 나라의 숲속을 헤매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 큰 물체에 가까워지자 남자는 저절로 발에 힘이 들어갔다. 남자는 만개한 벚꽃나무 아래에 섰다. 남자가 보았던 것은 달빛에 스친 벚꽃이었다. 100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그 나무 아래 남자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캐쉬는 사장에게 가장 확실한 캐쉬가 되어갔다. 클럽을 전전하던 때는 과거의 일이었다. 이름과 얼굴이 알려질수록 사장의 감시도 더욱 심해졌다. 많은 돈을 벌어올수록 사장은 캐쉬가 도망갈까봐 안절부절 못했다. 사장의 의심은 거의 병적이었다. 점점 남자도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너는 내게만 서비스하라는 말을 점점 잊고 있어. 너도 곧 내게서 도망치려고 발버둥 치겠지만 너도 캐쉬도 다 내 거란 걸 잊지 마. 남자는 묵묵히 대답이 없었다. 왜 대답이 없는 거야? 둘이 연애라도 하냐? 남자가 고개를 들어 사장을 쳐다보았지만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일한 지 얼마나 됐지? 한 3년 됐나? 뭐 정들 때도 됐겠다. 남자는 여전히 할 말이 없었다. 연애를 하는 것은 분명 아니었지만 24시간을 붙어있는 서로에게 아무 감정도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남자는 진정으로 캐쉬를 걱정했고 사랑했다. 이제 남자에게 캐쉬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너 캐쉬 어디로 빼돌릴 생각 마라. 이런 일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남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처음 목욕탕에서 나와 매니저 일을 시작할 때의 그가 아니었다. 이젠 남자도 진짜 돌체인 가바나 혁대와 루이비통 손지갑이 있었고 방송국 출입도 잦아지다 보니 아는 사람도 꽤 많아졌다. 사장의 의심병은 극에 달했다. 캐쉬와 남자가 다른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닌데도 날이 갈수록 사장의 집착은 심해졌다. 누구 때문에 네가 촌티를 벗었는데? 건방진 자식. 남자는 언제나 묵묵히 사장의 히스테리를 견뎌냈다. 남자는 여전히 사장에게 우직하고 튼실한 매니저이고 싶었다.
정작 캐슈는 변한 것이 없었다. 예전 무명 시절과 다를 바가 없었다. 여전히 캐슈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없었고 지갑도 없었다. 밤에는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업소를 돌아야 했기에 친구를 사귈 시간도 없었고 남자 말고는 아는 사람도 없었다. 남자라고 캐슈에 대한 불안함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다. 캐슈가 남자와 사장을 떠난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남자에게 더 치명적이었다. 사장이 캐슈에게 집착하는 만큼 이상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사장이 집착하는 것보다 남자에게 캐슈는 더 중요한 미래였고 현재였다. 오히려 캐슈를 옴짝달싹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남자 쪽이었다. 사장님, 예전의 근원이 아닙니다. 저도 이젠... 남자가 사장에게 처음으로 말대꾸를 한 것은 얼마 전이었다. 사장에게 어렵게 말했던 부탁을 거절당하고 난 후였다. 남자는 어머니에게 가져갈 돈이 필요했다.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어머니를 보러 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룬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었다. 오랜만에 캐시와 오붓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삼겹살을 먹고 싶다는 캐시를 위해 어렵게 시간을 냈다. 고기가 다 익어갈 무렵 어떻게 알았는지 사장이 식당에 나타났다. 남자는 사장이 다가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너 임마, 의자에 엉덩이 반만 걸치지 말랬지? 사장이 남자의 뒤통수를 툭 치며 말했다. 남자는 깜짝 놀라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니들 둘만 이렇게 오붓하게? 나만 빼면 섭하지. 그게 아니고... 남자가 우물쭈물 말끝을 흐렸다. 농담이야, 자식 쫄기는. 사장이 필요 이상 본심과는 달리 너스레를 떨었다. 너는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달라지는 게 없냐? 이젠 좀 당당해도 되잖아. 최고의 가수 매니저가 엉덩이를 반만 걸치고 앉아있는 꼴이라니. 너 당당해지라고 목욕탕에서 빼내줬더니 어떻게 그걸 못 고치냐? 캐슈가 몰랐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얘가 평생 눈치만 보고 살아서 그래. 그것이 남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다. 남자는 다짜고짜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사장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다. 사장님, 예전의 근원이 아닙니다. 저도 이젠... 남자가 말하고 일어섰다. 너 예전의 근원 맞아 임마. 여전히 엉덩이 반만 걸치고 앉는, 걸을 때 소리 안 나게 뒤꿈치 들고 걷는, 사람들 눈치만 보는 근원 맞아. 캐슈는 웃겨 죽겠다는 듯이 입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다. 남자는 한참을 벚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결국 만개한 벚꽃이 자기를 이끌었던 게 신비롭게 느껴졌다. 깊은 봄밤, 벚꽃잎이 눈처럼 남자의 머리에 소복이 쌓였다. 남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섰지만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난감하기만 했다. 주위를 빙 둘러보았다. 남자가 놀라서 흠칫 뒤로 한 발 물러섰다.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 눈앞에 갑자기 펼쳐졌기 때문이었다. 벚나무 뒤로 숨어있던 빈 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남자가 천천히 얌전히 서 있는 집 쪽으로 발걸음을 떼었다. 날이 새면 길이라도 물어 산을 내려갈 심산이었다. 남자는 살인문에 들어서며 인기척을 내보았지만 방 안에서는 어떤 인기척도 없었다. 빈 집인 듯 싶었다. 마당에 널려있는 살림살이는 최근까지도 사람이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남자가 툇마루에 호젓하게 걸터앉아 흐드러진 봄밤의 벚꽃을 구경했다.
땀으로 질척이던 양복 윗도리도 벗어 마루에 던져놓았다. 남자는 다시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돈봉투가 잘 있는지 확인했다. 그제야 엄청난 피곤이 몰려왔다. 긴장이 풀리자 졸음도 함께 왔다. 남자는 시간을 보니 날이 새려면 두세 시간은 좋게 있어야 될 듯 싶었다. 집이 있으니 날이 밝으면 길이 드러날 게 분명했다. 졸음을 참기 힘들어진 남자가 작은 소리로 집에 사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땀이 마르며 한기도 밀려왔다. 아무리 한창 봄이라지만 깊은 산속의 밤기운은 제법 쌀쌀했다. 벚꽃 사이를 오가는 선선한 봄바람만 불어왔다. 남자가 방 문고리를 살짝 잡아당겨 보았다. 마치 이제껏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방문이 힘없이 열렸다. 남자는 내친 김에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깜깜한 방 안은 아무것도 분간이 되지 않았다. 벚나무에 들렀던 바람이 남자의 등 뒤로 따라 들어왔다. 남자가 라이터를 켜고 스위치를 찾았다. 방문 옆을 아무리 더듬어도 스위치를 찾을 수가 없었다. 남자가 포기하고 돌아섰을 때 머리에 살랑이며 뭔가가 와 닿았다.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남자는 깜깜한 방 안의 허공을 손으로 훑었다. 아주 익숙한 동그란 스위치가 손에 잡혔다. 아주 오래된 형광등이 한참을 껌뻑이더니 불이 들어왔다. 남자는 앉으려다가 놀라서 뒤로 까무러쳤다. 앉은 채로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아랫목에 아주 오래전에 죽은 것으로 보이는 시신이 반드시 누워있었다. 금발의 캐시가 식탁 위에 간단한 메모만 남긴 채 사라진 건 어제 아침이었다. 아저씨 고마웠어. 아무리 생각해도 금발하고 트로트는 안 어울려. 나 댄스 가수 하고 싶어. 다른 데로 가. 또 만나. 메모지 옆에는 수표가 든 돈봉투가 놓여 있었다. 천만 원이었다. 남자가 사장에게 부탁했었던 액수였다. 남자가 허망하게 생각된 건 24시간을 언제나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캐쉬가 다른 기획사가 접촉했나 하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니 캐쉬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도 그제야 알게 되었다. 길길이 뛸 사장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사장은 분명 남자가 캐쉬를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고 생각할 게 뻔했다.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남자는 애타게 캐쉬를 기다렸다. 전화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다. 남자는 뜬 눈으로 밤을 새며 지난 3년간의 캐쉬와 보냈던 시간들을 돌이켜보았다. 그처럼 행복했던 시절이 다시 올까 싶었다. 문득 캐쉬가 자기의 전화번호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를 걸 일이 없었으니 전화번호를 알리 만무했다. 마지막 남았던 바람도 사라지자 금세 캐쉬에 대한 그리움이 무덤덤해졌다. 동이 트기 무섭게 남자는 짐을 꾸렸다. 3년 동안 사들인 명품들이 가방 가득이었다. 남자는 문을 나서다 돌아서서 들고 있던 가방을 거실로 멀리 던져버렸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자는 숙소를 나섰다. 시신은 죽은 지 몇 달은 되어 보였다. 이미 완전히 썩고 건조되어 왠지 그 모습이 사람이나 시체라기보다 미라처럼 보였다. 신기하게도 곱게 쪽진 머리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다만 움푹 팬 눈자위와 벌어진 입과 사라진 잇몸이 그녀가 한때는 살아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다. 피부 안에 있던 지방이 분해되어 위로 올라와 거죽은 니스를 칠해놓은 것처럼 반질반질했다. 시신은 잘 깎아놓은 나무토막 같았다. 할머니가 죽었을 때를 떠올려보려 애썼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눈 감은 할머니는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마음이 가라앉자 남자는 방 안을 빙 둘러보았다. 방 안에는 단출한 가재 도구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포개져 있는 작은 액자가 사방 벽면 유일하게 걸려 있었다. 남자는 일어서서 액자를 들여다보았다. 오래된 사진 몇 장은 간단하게 미라가 된 할머니의 삶을 정리해놓고 있었다. 젊었을 때 사진 속에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식도 여러 명 되어 보였다. 가장 최근 사진으로 보이는 것엔 손주로 보이는 아이들을 안고 있었다. 사진 속의 가족은 단란해 보였다. 그럼에도 어찌해서 죽은 지 여러 달 동안 시신이 방치되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남자는 시신과 멀찍이 윗목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이틀을 꼬박 샌 남자는 쏟아지는 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눕자마자 남자는 아주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잠에서 깨자 꿈속에서 누가 왔다 갔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 기억이 가물거리는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본 듯 싶었고 금발의 캐시도 집주인 할머니도 꿈속에서 본 것 같았다. 남자는 서둘러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눈부시게 밝은 햇살이 남자의 몸을 휘감았다. 반짝반짝 빛나는 벚꽃잎은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눈부셨다. 남자는 성큼성큼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문득 어머니가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밤 꿈에 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있던 것이 언뜻 기억났다. 찜찜한 기분을 털어버리려는 듯 남자의 걸음은 빨라지기 시작했다. 한참을 뛰다시피 산을 내려가던 남자가 다시 벚나무집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남자는 마치 벚나무집에서 원래 살았던 사람처럼 마당 한귀퉁이에 기대어 있던 삽을 들고 뒷동산으로 올라갔다. 평평한 곳을 골라 남자는 삽질을 하기 시작했다. 반짝반짝 벚꽃이 보낸 봄바람이 남자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작품에 감명받은 것 같습니다. 단편소설로는 보기 드물게 수작이라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다 들으셔서 느끼셨겠지만 근원의 인생 이야기는 자칫하면 독자에게 눈물 콧물을 흘리도록 강요하는 심파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백가음 작가도 글을 쓰면서 어쩌면 그런 유혹을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균형을 잃지 않고 담담하게 근원이란 남자의 인생을 그려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주인공이 근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로 표현이 됐을 뿐이지 이 이야기는 누구를 대입해도 다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도 특별히 이 작품이 저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저와는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연예인 매니저로 성공한 남자, 집도 절도 가진 것 하나 없는 시골 촌뜨기에서 시작해 직업을 27번이나 갈아타면서 온갖 돈 되는 일은 다 해서 결국 매니저로 성공한 남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의 성공이 되게 대단한 일이라고 추켜세우거나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거야 하는 식의 어떤 교훈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평범한 소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무리에서도 죽어가는 어머니를 만나러 찾아가서 25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그간의 그리운 정을 나누는 식의 너무나 상상하기 쉽고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모습대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다는 점이
또한 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때론 심파보다도 더 강하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한 사람의 진실한 인생사리를 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어릴 때 홀연히 떠나버린 아버지,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돌아가신 할머니, 또 거기다 근원, 근본 두 아들을 남겨두고 다른 사람에게로 시집을 가버린 어머니, 그 이후로 먹고 살기 위해 악착같이 일해야 했던 시절들, 직업을 27번이나 바꾸면서요. 이 정도면 한 인간에게 들러붙을 수 있는 불행은 죄다 붙어버린 것 같지 않나요? 남자는 그럼에도 그냥 이게 내 인생이려니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원의 삶을 따라가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가진 것 쥐뿔도 없고 등을 기댈 백도 하나 없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운 눈치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눈을 맞추는 것을 곤혹스러워했고 그래서 늘 남자의 시선이 불안정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게 눈칫밥을 먹어가면서 그저 밥 굶지 않고 사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좀 안쓰럽게 느껴졌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남자는 동생의 망가진 삶이 자기 탓인 양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참. 사실 여러분들도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죄책감을 가져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아닌가요? 이유도 남기지 않고 홀연히 사라져버린 아버지도 자신의 죄책감을 가져야 했고 어린 두 아들을 생고아가 되게 만들고 떠나버린 어머니도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그 짐들을 모두 떠안은 남자가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죄책감마저 안고 있어야 하느냐 말이죠. 좀 속상해지지 않나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빈집에서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시신 옆에서 잠이 들잖아요. 그리고 꿈을 꾸었죠. 꿈속에서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본 듯 싶었다고, 또 금발의 캐슈도 집주인 할머니도 꿈에서 본 것 같았다고 말했는데요. 저는 갑자기 이 대목에서 뜬금없이 원효대사의 해골바가지 고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뜬금없이요, 갑자기. 원효대사가 길을 가다가 밤에 물을 마셨는데 그게 아침에 깨어나보니 해골에 담긴 물이었다고. 그래서 인생을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뭐 그것과 근원의 꿈이 동일한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근원이 그 빈집의 죽은 시신 옆에서 자면서 느낀 건 바로 그 꿈속의 것들이 자신이 흘려보내야 할 인생의 순간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에서 흘려보내야 할 것들은 흘려보내야 다시 새롭게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삽을 들고 뒷동산에 올라가 땅을 파는 것은 죽은 시신으로 표현된 자신의 과거의 그림자들을 묻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묻고 돌아선 남자는 이제 그 빈집 마당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벚꽃만큼 화려하게 피어오르는 자신의 인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미래가 어찌 될진 아무도 예상할 순 없지만 그 끝은 어딘가에 가 닿게 되겠죠. 남자의 인생이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왔던 것처럼요. 누구도 자기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백가음 작가의 단편소설 그런 근원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